나랑 만나야 되는데. 막둥이가? 제가 또 이런 남자예요. 또 너야? 이번에도 남자친구가 약간 저랑 비슷해요. 저도 또 네 여친이야? 넌 막둥이의 남자네 그냥. 내가 쩌나? 시리즈예요 이게. 무조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연애를 시작해요. 아 진짜로? 연애만 하고 싶다는 게 무슨 감정인지 날 모르겠어요. 난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. 썸띠는 사실 뭘 해도 좋잖아. 난 그냥 얘를 만나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.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. 나 오늘 놀이공원 가고 싶대. 놀이공원 극혐하거든요. 근데 뭔가 얘랑 가면 좋을 것 같아. 제가 20살 때 이제 어떤 누나를 좋아했어요. 내가 누나들한테 물어봤지.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. 그 누나가 카드를 줬어. 이거 써 하고 어느 식당 가고 옷 PKT 있잖아요. 그걸 입으래. 그 다음에 입은 다음에 팔을 항상 이러고 다니래. 이렇게 PKT가 여기 딱 이렇게 붙는 게 보이면은 얘가 갑자기 좀 이상하게 보인대. 그래서 그날 푸시업을 계속 한 100개 정도 하고 팔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하잖아. 그럼 여기 좀 생겨. 아 진짜. 그 다음에 물 따를 때 이렇게 따라 손 보이게. 근데 이런 포인트들에서 약간 이런 데서 치인데 나한테 그 어린 나이에 조개구이집이 좀 낭만이 있는 거였어. 이러자. 얘기할까 말까? 할까 말까? 아니다.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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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얘기하자. 나 너 좋아하는데 너 나 좋아해? 그러고 탁 손을 잡고 막잠 먹고 일어나자. 탁 털고 야 거기서 갑자기 아재가 되는데 야 막자자! 자자! 자 내일도 힘찬 하루를 웨어! 우리 요즘은 편하지 않는다!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싶으니까 취향이 좀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. 애교가 많고 엄청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처음엔 되게 불편한 거야 이게. 오빠! 됐다? 막 이래. 근데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갈수록 귀여운 거예요.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똑같이. 아이스크림 먹을까? 치즈케이크 꺼? 막 이러면은 슈팅 있다? 막 이래. 근데 그게 둘이 그러고 있는 게 그게 사랑이야 임마! 정말 아예 모르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랑 나랑 알게 돼서 같은 타이밍에 서로에게 사랑을 이렇게 준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야. 야,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행복해야 돼. 난 지금 참 잘 줄 수 있어. 뭘? 아 내 마음. 나 진짜 잘 주거든. 원하면 나 그냥 가져갈 수 있어. 이거 또 픽업. 드라이브 쓰면 되니? 나 줘. 그냥 우리 집 이렇게 쓱 들리면 줘. 오케이. 잠자리를 할 때는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힘을 합쳐서 최고의 목적지로 도달을 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야 돼 서로가. 우리가 손을 잡고 정말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 보자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만큼은 서로의 가식이 없었으면 좋겠어. 맞아. 여기서 나 이거 부끄러운데 이런 거보다 본인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주고 이게 제일 하고 나서도 야! 둘 다 진짜 너무 행복하게 끝나면 이러자. 아! 아! 사랑해! 이렇게 20살 그때 돌체 시절에 나 눈에 뵈는 거 없을 때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예요. 피가 엄청 와. 전화했어. 나 지금 너한테 간다. 그리고 걔네 집 앞에서 비 맞으면서 이렇게 서 있었어. 너 봐봐. 뭐, 은행나무 침대야 뭐야. 그래 거의 그 느낌이야. 근데 나는 그때 빡빡이었어. 빗물이 이렇게 그냥 빗물이 이렇게 주르르르르 내려와. 친구들이 막 야 가자 그냥 가자 그래. 와 안 갈 거야. 우산 씌워주는데 필요 없다고. 가 꺼지라고. 그때 심취해 있었어. 그때 거의 도라이였어 그때. 제 노래 중에 불면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반지를 끼고 세수하다가 얼굴을 긁힌 거 같아서 아우 반지 끼고 있었구나 하고 뺐어요. 정말 오랜만에 손에서 뺀 거야 반지를.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빛나던 반지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너무 많아 있는 거야.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반지가 상처가 났으면 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났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야. 너무 미안하더라고. 그래서 엄청 잘하려고 노력을 했죠. 어쨌든 누군가가 변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잖아. 점점 끝이 가는 거 같아요. 영원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. 이 사람이 언젠간 내 곁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나면 이 사람을 놓치기 싫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잘해. 맞아.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돼. 근데 너무 슬프지 않아요? 이 사람과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는. 그게 결론이 아니라 그러면 떠나지 못하게 최대한 내가 잘해야겠다. 아 그런 그거지 그거지. 이별하고 안 힘들면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럼. 증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픈 게
정말 좋은 사랑을 했다는 증거니까 왁둥이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한 거지 사실. 첫 댓글 클릭하셔서 시즌 앱에서 한 회차 먼저 만나보세요. 요것도 요것도.